올림픽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평창이나 강릉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인데요. 이들 외국인은 함께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한국 문화 체험도 하면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9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개최지인 강원도 인근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묵지만 일반 가정에서 이른바 올림픽 홈스테이를 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습니다. 강릉시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외국인은 16개국 200여 명. 호텔보다 숙박 요금이 저렴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선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홈스테이가 1박에 조식 포함해서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싸고 편하고 깨끗하고. 지난달 입국한 영국인 션 씨와 미국인 컬크 씨도 한국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So the homestay, I thought that would be my best opportunity to get two weeks, the full two weeks. I think it's been great to be here and to get a lot of the culture, to understand a lot of the culture and the Korean people.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이지만 금세 친구가 돼 경기를 함께 보러 가기도 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의 팀을 함께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So I've been to 26 events while I've been at the Olympics, and I think the best event I saw was the 500 men's short track. 한국 식당에 가서 우리 음식과 전통주를 맛보고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고 한국과 가까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 평화와 친선의 올림픽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